마법 천자문 흑토 이거. 어이구 또 그녀가 소영아 소영아 야 한소영 와 나는 개고생해서 왔는데 소영이를 쫓아가야 되나? 대화해야 되나? 일단 우리 소영이로 가기로 했으니까 소영이로 쭉 가볼까요? 한결같이 갈까요? 우와! 저 분노에 찬 눈빛! 무섭다 야. 오, 야 너 무섭다 야. 오, 저 분노에 찬 눈빛. 성화가 희민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일단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영이만 빼고 쉽게 쉽게 나 좋아하는 애들한테 진행할 걸. 괜히 뭐야 여기 미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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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자요. 나 안 자. 뭐야 끝이야? 오 놀래라. 어 또 온다. 어? 어? 내가 좀 멋있지. 오. 어디야? 어.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디 있는 거야? 개구리 반찬. 오. 어, 잠깐만. 어 깜짝이야. 와. 아. 뭐야, 이 우왕청심은 스틸이잖아,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구나. 우왕청심은 안 먹어도 되는구나. 이웃집 족장님. 개구리는 훌륭한 단백질원이죠.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훌륭해요. 개구리 반찬, 살아있는 개구리 반찬, 훌륭합니다. 뭐야?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지연이가 오질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지연이가 걱정되나 의심인가? 걱정도 되지만 뭔가 이상해. 너도 그렇고. 난 그냥 널 돕고 싶을 뿐이야. 나에게 왜 그렇게 친절한 거지? 하지만 아무리 네가 부인해도 너의 행동이 뭔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확실해. 오히려 나에겐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기뻐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대사들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래 기쁘다.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마.
우선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겠어. 같이 움직이자. 신관은 노란색, 붉은색, 파란색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 각 구역의 문을 열려면 같은 색의 카드키가 필요해.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업적 달성. 깊어가는 비밀. 어, 깜짝이야. 문서다. 어학용 카스트 플레이어. 구동 벨트 파손, 전원부 파손. 실기 수업에서 뒤로 재생이 필요하니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아까 테이프, 백워드 테이프 그건가? 어학실, 음악 감상실. 근데 나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나 보스 깼는데 이제 방종 해도 되지 않나요? 나 이제 내일 해도 되잖아. 여긴 열려 있어.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어, 목도 마르고 피곤해. 나 두유 있는데 커피도 있고. 먹어볼래? 어? 다이어리를. 오, 잠깐만. 어떡하지? 돌려줘볼까? 아, 깜빡 잊고 있었어. 찾아줘서 고마워. 나한텐 소중한 거야. 선녀처럼 들고 나,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늦었지만 난 한소영이야. 난 이민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도. 어, 이제 충분히 쉰 것 같아. 그만 가자. 뭐야, 혼자 쉬어놓고. 야, 야, 잠깐. 야, 차. 와, 난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와, 신관의 공지사항. 동계 방학 기간 중에 신관 중앙홀의 전등 3층의 중간다리 아래 전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했으나 해당 업체가 무성의한 배선과 일부 교실의 불량 콘덴서를 사용하는 등의 부실 공사를 시행해서 누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 공사는 하계 방학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래 문제점과 임시 해결책을 각급에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교실의 전등에 불 켠 상태에서 전기 제어실에 중앙홀 스위치를 올리면 중앙홀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교실의 전등에 불 켠 상태에서 전기 제어 불 켜두면 안 되는구나. 3학년 1반, 5반, 8반, 10반, 12반. 불이 자꾸 꺼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1, 5, 8, 10, 12반 순서대로 주명을. 아, 또 헷갈리게 만드네. 이거 나중에 적어놔야겠다. 나중에 적어놔야겠네 이거. 따로. Do you 좋아 do you. 자,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견두동전 노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멀, 근데 이거 노멀 다 깨면 어려움 하게 되면 그때도 처음부터예요? 다 아이템 새로 다 모아야 돼요? 왜 그래? 네가 좋아서. 1층 역사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아, 1층 역사관 또 가고 싶게 만드네. 화장실 한 번만 뒤져볼게요. 그렇지. 화장실은 요 보셨어요? 나의 포스?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문이 다 열리는 이 보스와 함께하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내가 지나가면 문이 열리리라. 와, 능력.
화장실은 뭐 없겠지? 그죠? 화장실은 뭐 없겠죠? 없을 거야. 없으리라 믿어. 비켜! 가자! 따라와! 컴온 컴온! 달려 달려! 그렇지! 달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어, 깜짝이야. 어, 여기 뭐지? 아, 본관이구나. 과연 없을까요? 뭐가 있나? 그래요? 있으면. 아, 여기 뭐 있다. 타자기 버튼. 좋아, 타자기 버튼. 오! 여긴 학교 역사관이야.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난 이사장이 이 학교의 끔찍한 과거를 미화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저기 카드키가 있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오우. 걔네 빌마 아트비트. 너한텐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다친 데 없어라고 해야겠죠? 응, 괜찮아. 그 노란색 카드로 2층 복도 문부터 열어야겠어. 노란색 카드키 좋습니다. 관리자 외에 이 카드를 소지시 엄벌에 처함. 관리자가 왜 그럼 여기다 이걸 놓고 갔을까요? 오유, 퀄리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자, 연두 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역대 교복이겠죠? 어허. 이 게임 내용이요? 연애 시뮬레이션. 아, 미연시 게임입니다. 미연시. 디용급생이라고. 오. 어, 문서다. 태극패 대여 관련 쪽지. 역사관 담당 교사님께 이번 수업 자료 조사를 위해서 태극패를 잠시 빌립니다. 조사는 제2고서에서 진행합니다. 2서고, 제2서고. 태극패는 돌아오는 화요일에 돌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서고에 태극패가 있다네요. 영희님 어서 오세요. 과연 화이트데이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 일단 2층으로 가야겠죠? 다시. 야! 나와! 소영아! 나와! 그렇지. 어? 여기 뭐 있다. 종이학! 아, 종이학을 다 모아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모아야 되는구나. 우리 잊지 말자. 3학년 4반 1동. 종이학을 4개를 더 모아야 되는구나. 아, 그러게요. 아직 멀었네요. 이거 뭐. 거기서 다른 단서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오래오래 함께 할 것 같네요. 팝업 모드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온 컴온. 느리다 느리다구. 컴온 컴온 달려. 야, 왜 거기 서 있냐. 잠금 해제. 왜 안 와.
왜 안 오냐고. 와, 이제 오는 거 봐. 오, 미술실이다. 아, 무서워. 오. 오. 즉석 도시락. 누가 여기서 까먹으려고 숨겨놨어. 뭐 없네요.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사진이다. 또 뭐가 있나? 리이저님 안녕하세요. 12시 시계가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골드님 안녕하세요. 섞어 보이지? 어, 나 여기 열었는데. 알았어, 갈게. 좀 보고 가자. 아, 급하긴.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우와, 뒤통수 맞았어. 와, 열어를 해서 열을 했더니 지금 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오, 여기 무섭다, 야. 저기 걸려있는 거 열쇠 아니야? 옥상 열쇠 같은데 왜 저기 있는 거지? 뭐야, 네가 걸어놓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흩어져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넌 그 카드로 열리는 방부터 조사해봐. 이제 헤어지는구나. 카드 잃어버리지 마. 오, 무섭다. 오, 오, 없어졌어. 수위. 야, 수위다. 와, 시작하자마자. 문 열고 올라나? 어, 왔다, 왔다. 수위 왔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로 저렇게 오냐. 갔나? 저 눈알이 수위가 근처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건 뭐지? 구동벨트가 끊어져 작동되지 않는다. 구동벨트를 또 찾아와야 된다는 소리구만. 하루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게임입니다. 화이트데이를 다 깰 동안은 당분간 주말에 게임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연두 동전. 뭐 없나? 1층을 다시 갔다 올까? 1층을 갔다 와 볼까요? 1층 갔다 와볼게요. 역시 나의 포스에 모든 문이 열리지. 이사장실.
오. 뭐야? 유기식 나천표 배덕수 이선기 오상복. 잘 그렸다. 우왕청심한. 설마 이게 다인가? 이게 다야? 귀담님 어서오세요. 이게 다란 말인가? 여기 어떻게 앉아? 여기 어떻게 앉아? 요 이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아유 여기 자리에 좀 앉으시죠. 아유 알겠습니다. 여기 앉으면 되나요? 어 여기 너무 좁은데 여기 들어갈 수가 없성. 너무 좁아. 저기 어떻게 앉아. 스카이님 어서오세요. 여기 어떻게 앉으라고. 아유 참. 이제 막 시작했어요. 울지 마. 이제 아, 못 가잖아 또 여기는. 결국은 저기를 나가야 되는데. 신관이라지만 구관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듯. 수위 아직도 있나 여기? 3학년 1반 불 켜면 안 되죠. 뭐지? 어떤 음모론자의 쪽지. 오늘 이사장실에 갔다가 숨겨진 금고를 봤어. 비밀번호가 숫자랑 기호 그림 같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걸 학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금고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이사장도 비밀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월요일에 학교 오면 같이 얘기하자. 어? 이사장실에? 이사장실에 아까 뭐 없었는데 못 봤나? 네, 오늘은 게임입니다. 158, 10, 12. 이건 나중에. 158, 10, 12. 저게 자꾸 눈에 거슬린단 말이야. 오! 수위 수위 갔나? 아 좀 골고루 돌아다녀야지. 왜 자꾸 여기만 왔다 갔다 하냐고. 물리수업 노트. 진동과 공명. 물체는 힘이 가해지면 변형이 되고 힘이 없어지면 본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소리로도 유리나 거울을 깰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단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 다잉 메시지. 다잉 메시지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남기는 전언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언과는
의미가 다르다. 주된 내용은 살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히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행 메시지는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단서를 남기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기력과 체력이 있다면 오히려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추리소설에서의 다잉 메시지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추리소설의 영향이 크다. 좀 기네요. 일단 다잉 메시지에 관련된 메시지였고요. 이게 저도 왜 야 리메이크 하면서 왜 굳이 CRT며 뭐며 왜 옛날 거 그대로 썼지? 라고 했는데 시대적인 시대적인 그것도 오 마이 갓드 설마 여기 찾아내나?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도 90년대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귀담님 범인은 할아버 지금 이게 다잉 메시지인가요? 범인은 할아버 지금 우 깜짝이야 잠깐만 나 죽음 야 못 가 우와 아 놀래라 아 저장도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저장에 생활화를 해야 되는데 난 문만 열었을 뿐인데 어 아니구나 완전 처음은 아니구나 그래 리퍼로 경비 아저씨 위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저도 놀랐어요. 늪지 속 바다님, 아우 목소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아니 문만 열었을 뿐인데 수위가 지금 귀신 들렸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수위라서 그래서 그래요. 놀래서 순간 화났습니다. 화가 난다. 이사장실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는데 아까 내가 여기서 이거 했잖아요. 아이고 이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근데 아 여기 앉으시죠. 근데 자리가 없어. 앉을 수가 없성. 여기 너무 좁앙. 여기 너무 좁아. 어 여기 뭐가 있구나. 그렇구나. 아. 어?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본관에 있던 그거잖아요. 시력 검사하는 거. 내가 그때 잠깐만 아 이건 그냥 괴담 얻는 거예요? 큰 건 아니군요. 아 여기 그럼 또 가야 돼 이제. 아 어 어딨어 내려가 볼까? 수희가 원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거울 안에 붉은색 카드키가 보인다. 거울 안에 카드키가 있대요.
음악 선생님 CD, 그렇지. 플라톤이게 서양 철학에서 있었는데 인간의 본능으로 규정되었다. 계몽주의 이후에도 이성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고 하지만 논쟁론자들은 이런 고전 아 피하는 거구나. 프랑스 장기포 용수의 댄스 버버 박사와 비펜스별 아 이거 맞으면 안 돼. 이것도 피하는 거였어. 아 진짜. 그러니까 피하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아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를 여기다 놔야 되나? 아 스피커를 앞으로 옮겨야 되는구나. 엄마야 아프다. 잠깐만요. 아 하나 더 먹어야 돼. 아 왜 놓치지 자꾸? 새 위에다 놨어요. 어 수양 어서 와요. 됐다. 어 아닌가? 죽은 건가? 다 죽은 거구나. 아닌가? 아, 나 죽은 거구나. 아이. 자, 이제 합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어. 어서 오세요, 천사님. 반갑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뮤직 스타트. 동동이님 어서 오세요. 네. 모바일 게임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도 이성적 사고는 인간의 지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앞으로. 오이 놀래라. 아, 해피. 자, 앞에 놓고 아 두 번째 여기 놓고 그렇지 이제 맨 뒤로 여기 그리고 얘도 맨 뒤로 여기 그렇지 유후 자, 맨 앞으로 두 번째 그렇지 괴로울 것이다 이놈아
저 게임 잘하죠? 저 게임 좀 잘해요. 아 웃겨. 열봉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회복 아이템 두유. 못 나가나? 어 주이다. 불 꺼. 여러분 그동안 게임 잘하는 BJ들만 봐서 식상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어딨어? 갔나? 오 저기 있다! 어디로 갔지 여기서? 자 루트를 확인하고 달려가는 거야 우리. 도망가는 거야. 음악 감상실로 가야 되나? 센세이션하죠? 그렇죠. 야 가라 이 갈 길 가라. 어? 왜 야 뭐야 나 노란색 왜 안 열려. 아 삐친 것 같다고요? 쟤 왜 삐쳐요? 쟤 삐질 일이 어딨나요? 음악 감상실. 이 게임 하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섬님은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아 왜 또 이거야? 이게 다 똑같나? 모든 키가 이게 다 숫자가 똑같나요? 이거 전에도 있었는데 몇 번 있었는데. 어 깜짝이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야 어이! 봤어요 마지막에 라이터를 손에 꼭 쥔 다잉 메시지 불을 켜지 마시오 다잉 메시지. 아 웃겨 죽겠네. 와 안녕. 그럼 가지 말라는 건가 아예? 어 여기 뭐 있다. 나 요거만 가지고 갈게. 잠깐만. 야 여기 뭐 반짝였거든. 잠깐만. 나 요거만 가져갈게. 아야 아 진짜. 아예 못 가는구나. 그래 죽여라 죽여. 네 오늘은 엔딩 보긴 힘들 것 같고. 뭐 없나? 어 여기 뭐 켜져있다. 어 저기 뭐 있다. 잠깐만요. 사인펜. 에이 사인펜.
윈도우즈 98. 윈도우 98이라니. 뭐야, 뭐 못해? 가야코님, 네, 리아이어. 지금은 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어딨어? 맨날 여기 와 있네, 달수형. 배고파. 코인을 아끼는 게 좋다고요? 그래요? 네, 휘파람 달수형이 부는 거예요. 어, 수학. 저것도 괴담 모으는 뭐 그건가 보다. 그죠? 종이학. 오케이. 다 됐나? VR로 드레드홀 하면 기절하겠다고요? 어?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팔척 귀신인데? 어? 어? 빠빠빠빠빠빠빠! 어? 뭐? 어? 깜짝이야! 수위! 진짜... 아우 진짜 야! 나 귀신한테 쫓겠는데 수위한테도 쫓겨야 돼? 아, 너무하네, 너무해. 화장실. 야! 비켜. 아, 화장실 왔는데.